안녕하세요. 쇼호스트 신지원입니다. 반갑습니다. 쇼호스트 신보라입니다. 네, 지금 시작부터 정말, 사실 저도 이 제품은 오늘 처음이긴 한데요. 이제 업체 사장님하고도 이제 미팅을 한번 했는데, 전 신어봤어요. 저번 주에 한번, 왜냐면 이제 제가 방송을 또 해야 되고, 그래서 그렇죠. 어떤지 좀 착용을 했는데, 너무 좋은 거 있죠? 아니, 정말로, 정말 이 딱 촉감부터가 남달랐어요. 그래요? 너무너무 정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그 스타킹의 그 촉감이랑은 정말 비교가 확연히 차이가 딱 손에서 느껴지는 그 촉감부터 너무 달랐고, 제가 사실은 또 키가 되게 엄청 커요. 너무 크다 그렇구나. 보니까 제가 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. 애로사항이라고 좀 하자면, 기존에 있던 일반 스타킹 같은 경우는 제가 다리를 딱 신으면 그 미리가 있죠. 그렇죠. 미리가 정말 그 똥상 바지처럼 제 손뼘 한 밑으로 내려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알아요. 이거는 정말 아마 키 크신 분들은 저하고 똑같은 고충을 아마 갖고 계실 거예요. 근데 그렇죠. 지금 나와 있는 이 진짜 레츠슬림에 나와 있는 이 스타킹은요, 정말 키 크신 분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. 정말 일단 질감부터 정말 쫀쫀하고요. 기장이요, 일단 딱 열어봤을 땐 기장이 일단 되게 짤막한 느낌이 들어서, 이게 과연 내 다리 들어갈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100% 들어갑니다. 그렇구나. 일단 차감이 딱 신었을 때도 뭔가 다리를 싹 받쳐주면서 전체적으로 그 라인, 이 다리 라인, 저희 다리 라인이 있잖아요. 그럼요. 허벅지와 종아리가 그냥 휜, 그냥 싹 감겨지는 느낌이 아니라 발목 밑에서부터 쭉 당겼을 때 싹 군살들까지 쫙 끌어오는 느낌. 진짜요? 정말로 저는 그걸 100% 느꼈었고, 마지막에 이힙 엉덩이 밴드까지 딱 올렸을 때 힙, 뒷부분이 또 아이고. 되게 독특해요.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잠깐 보여드리고 싶은데, 기존에 저도 그 우리 일명 시중에 나가면 마트에서 압박 스타킹이라고 되게 많이 그쵸. 파는데, 사실 압박 스타킹이라는 거는 기존에 그 하지정맥으로 해서 환자 위주로 신었던 그런 스타킹으로 이제 의료용으로 나온 건데, 이제 약간 사람들이 자꾸 이제 압박 스타킹이 이제 좋다라는 뭔가 더 인식으로 인해서, 날씬해 보이지 않을까 해서 그렇죠. 근데 그렇게 사실 보는 그게 거죠. 좋지 않은 게 오히려 혈액순환을 방해를 하기 때문에 하지 정맥을 더 일으킬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압박되는 거 말고 적당히 내 살, 군살들을, 제일 셀룰라이트 많은 내가 복부도 마찬가지지만 허벅지, 특히 여성분들, 저도 그쵸. 하체 비만이거든요. 근데 그런 것들을 싹 정리해줄 수 있는 스타킹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레츠슬림입니다. 자, 엉덩이 살짝 먼저 보여드릴게요. 귀여워라. 엉덩이가요, 정말 원숭이 엉덩이를 보는 듯 하지 않으세요? 맞아요. 저는 정말 그런 요거 느낌 한번 나네요. 잡아주세요. 네. 엉뽕이라고 해서 맞아요. 그 느낌이 나는데요. 자, 요 부분이 약간 그 엉덩이에 살짝 좀더 밑에 그 처진 살들을 좀 정리를 하면서 싹 올려주는 그런 밴딩 역할을 하면서, 여기는 전체적으로 우리 엉덩이에 있는 그 살들 부분을 싹 모아주는 역할을 해준 데가 여기예요. 그리고 저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,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스타킹 자체가 밴드 처리가 여기 이렇게 싹 되어 있거든요. 그쵸? 그러다 보니까 허벅지선에 약간 좀, 요즘에 진짜 핫팬츠라는 게 정말 아시죠? 초미니 핫팬츠가 되게 많은데, 그러니까요. 그걸 입다 보면 이 밴딩이, 이 부분이 다 나오는 거예요. 그쵸? 저는 최근에 어떤 여자분이 신호등에 이제 딱서 있는데 덩치가 정말, 제가 그분을 비하는 건 아니지만 되게 뚱뚱하셨어요. 근데 스타킹을 신고 안에 이마나 짧은 바지를 입었는데 문제는 밴드가 이만큼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. 근데 그게 위에 겉에를 가렸으면 좋겠는데 위에는 짧게 입고 바지도 짧게 입은 상태 스타킹을 신으니까 사람들이, 아시죠? 남자분들이, 여자인 저도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고 가서 차마 그런 거 있죠. 좀 올리고 신어요.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런 말도 못하게 좀 거는 미안한. 근데 그분은 나름 멋부리고 나간 거 근데 아니에요. 여성분들은요, 진짜 다리가 기시거나 아니면 좀 통통하신 분들은 그게 그쵸. 내려왔는지 안 내려왔는지 모를 전혀. 정도로 그쵸. 사실 뭐 한번 앉았다 일어나기만 해도 쭉 내려가 버려 있으니까. 그쵸. 그게 너무 그거는 정말 신기하다. 저도 그거를 좀 아는 게, 걷다 보면 스르륵 내려가요. 그러니까요. 아니, 근데 걷다가 올릴 수도 그쵸, 없고. 가다가 막 이렇게 할수 없잖아요. 얼마나 민망해요. 근데 이게 진짜 나중에는, 이게 내려가면서 나중에 승질나면은 벗게 되거든요. 그쵸. 그리고 나중에 이게 밑에서 당기는 힘도 있고 내려가는 힘도 있고 제가 당기다 보면은 쭉 나가요. 그쵸. 사다리 타는 것처럼 아주 쭉 나가요. 그러면 정말 그냥 벗을 수밖에